그러면서 사진에서 이제 현실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개인적인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인류의 발전과도 유사해져요. 냉전 체제에서 부를 누리고 여유를 갖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개인의 생각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걸 예술가들이 반영하기 시작하고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자기의 생각이나 꿈들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수단으로서 사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현실감이 있고 좀 더 그 현실이 극대화되는 걸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찍은 작가는 여류 사진작가인데요. 미국으로 이민 온 일본계 사진작가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통해서 상당히 분열증적인 괴로운 시기를 보내는데 그것들을 사진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의 근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자기가 꾸었던 꿈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자기의 베이스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진은 단순히 있는 것을 촬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내재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이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구조주의적인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이 만들어지는 배경은 미국의 중부지역에 해당하는 시카고예요. 미국이 사진시장에선 가장 큰 시장인데 이 시장을 세 개로 나눈다고 하면 동부,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시장과 그 다음에 LA,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시장 그리고 시카고와 맨 밑에 투싼이라고 하는 텍사스를 중심으로 하는 중간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재밌게도 동부시장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이에요. 되게 철학적으로 접근해요. 유럽처럼. 그리고 서부시장은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서부와 남부시장은 풍경과 이미지에 극한을 치닫게 되죠. 마지막으로 시카고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구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집착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휴대박힌 고정적인 형태의 이야기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미지들이 만들어져요. 보시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대 물이 흐르고 거기에 사람이 걸어다니고 아직까지 포토샵이 없어요. 그냥 합성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직 포토샵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전히 전통적인 사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카고 하면 미식축구예요. 미식축구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가 시카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빗대는 사진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제리 울츠만이에요.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아주 나이 많으신 포토그래퍼예요. 19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부터 지금 이런 스타일 작업을 계속해와요. 요분은 컴퓨터를 쓰지 않아요. 지금도. 이 사진은 철저하게 인화를 통해서 만들어요. 멀티프린트라고 해서요. 제가 나온 학교의 그 선배님인데요. 저희 학교에는 암실이 있으면 확대기가 일렬로 쫙 있어요. 한 20개씩 있어요. 암실 하나당. 여러 개 암실이 있고요. 거기서 프린트한 거를 그냥 기계에 집어넣으면 현상돼서 나와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인화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암실에서 살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암실을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기 5개에다가 밑에다가 나무판에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해놓고 인화지를 낄 수 있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요. 5대의 확대기에다 필름 5개를 걸어요. 대신에 하늘만 놔두고 나머지 까만색 테이프로 붙이고 집만 놔두고 까만색 테이프로 붙이고 뿌림만 놔두고 까만색 테이프로 붙여요. 그렇게 5개의 필름을 놓고 인화지를 갖다가 하늘만 노광을 주고 빼서 옆으로 옮겨서 집만 노광 주고 빼서 옮겨서 바닥 노광 주고 빼서 옮겨서 나무 노광 주고 그리고 나서 인화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리지널 프린트 봤는데요. 포토샵보다 나아요. 이 정도 포토샵 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아요. 정말로. 아주 귀신 같고요. 암실에서 하는 톤이나 이런 것도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먹는 것들조차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요. 이분이 두 번 결혼하셨는데요. 두 번째 부인이 사진사로 봤을 때 디지털 사진의 거의 초창기 멤버이자 거의 원로격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신 여류 사진작가분이에요. 포토샵의 귀재예요. 마그넷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꼬시는 거죠. 야 이거 포토샵으로 하면 편해. 너 왜 힘들게 암실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몇 번 시도해보셨대요. 그래서 몇 번 작업이 나온 적 있어요. 포토샵으로 한 거. 형편없어요. 그래서 다시 암실로 들어가셨어요. 지금도 그 마이애미인가 그쪽에 사세요. 그쪽 학교에서 강의하시면서 계속 턱대기 다섯 개 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어나세요. 어마어마한 수준의 작업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실제로 보면 상당히 깔끔하고요. 상당히 아이디어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깔끔하게 천장을 띄어내서요. 실제로는 천장이 있는 거겠죠. 조명이나 오브제나 이런 것들을 잘 써서 상당히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이 사진이 제리 울츠만의 거의 초기 작업 중에 하나예요. 처음의 시작은 자기 꿈속에 나오는 그런 욕망이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멀티 익스포저 뭐 필름에 여러 번 찍어보기도 하고 여러 개 해보다가 기술적으로 자기가 암실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암실로 돌아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암실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어렵지 않게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사진이 탄생을 해요. 자 이제서야 디지털에 왔어요. 그러나 아직 포토샵까지는 길이 멀어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자 퀴즈 나갑니다. 디지털 세상의 첫 번째 퀴즈. 자 이 사진은 커머셜 광고였어요. 1980년대 중반 84년인가 그때쯤으로 기억나는데 초기에 만들어진 커머셜 광고요. 이 광고를 기재한 카메라 회사가 있습니다. 카메라 회사가 어딜까요? 후다 땡! 후지 땡! 네? 캐논 땡! 아닙니다. 아주파! 아주파 땡! 아니에요. 디지털 카메라라니까요. 디지털 카메라. 자, 디지털 카메라. 소니! 소니! 예, 맞습니다. 이거 받으셨죠? 이거 드릴게요. 빨대 드릴게요. 이딴 거 받으셨잖아요, 아까. 아, 이딴 거 드려요? 이따 보면 드릴게요. 이거 빨대예요. 뺏어가요. 저희가 만든 친환경 빨대예요. 스테인리스 빨대. 아, 이게 더 나세요? 아, 예. 자, 소니에서 만든 최초의 상업용, 그러니까 시중에 시판되었던 디지털 카메라의 광고였어요. 이 광고에 등장하는 필름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수술대 위에서. 저 필름을 보면 제일 먼저 코닥이 생각나기는 해요. 왜? 코닥이 잘 사용하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코닥 니네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코닥이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건 맞아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코닥이 먼저 만들었고요. 잘 날아간 카메라에는 핫셀이 만들었지만 거기에 많은 기술적인 서포트를 했어요. 보이저에 실려서 지금도 사진을 전송해주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도 역시나 코닥에서 만든 카메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는 이만해요. 코닥 뮤지엄에 가면 있어요. 정말로 이만해요. 무슨 파이프부터 시작해서 별 고사한 것들이 다 붙어있어요. 난 인공위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이만해요. 어쨌거나 그것을 빗대어서 만든 광고였어요. 이때 나왔던 소니 카메라가 마미카라고 불리는 카메라였어요. 어떤 카메라냐면 플로피 디스크를 넣어서 저장장치를 붙였어요. 그때는 메모리가 없어서 플로피 디스크 썼는데요. 플로피 디스크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두 장에 한 장은 에러나요. 그죠? 그래서 찍으면 찍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았어요. 항상 찍어왔지만 찍혀져 있지 않은 적이 더 많은 그런 카메라에서 쫄딱 망했죠. 어쨌거나 80년대에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을 했고요. 2002년도가 중요합니다.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의 판매 대수가 역전. 2002년도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초기에 이런 형태의 사진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이미지는 두 개의 동물이 합성되어 있어요. 뭐가 뭘까요? 사자랑. 양, 맞습니다.
왜? 그 당시에 단순히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 개의 발은 종이 합쳐지면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 궁금했어요. 사진가가. 여자 사진가였는데, 여리 사진가였는데, 그게 되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싶은데 자기 기술로는 못 만들어요. 그림으로 그림은 간단한데, 그림은 싫은 거야. 자동으로, 디지털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편 찬스를 썼어요. 남편을 데려다가, 야,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 착한 남편이 세 달 만에 만들어냈어요. 엔지니어 출신인데요. 꼼딱꼼딱해서 캐비넷만한 무슨 전자장치를 만들었대요. 거기다 두 개의 이미지를 스캔해서 집어넣으면, 이게 집어넣으면 스캔을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뽑아낸 이미지를 두 개를 합쳐서 저런 결과물로 뽑아줬대요. 어마어마한 남편이죠. 정말 남편은 대단해요. 그죠? 그렇게 만든 기계를 토대로 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합니다. 요거는 당시에 냉전 체제가 극한으로 치달을 때 소비에트 연방의 주석이었던 후르시초프인가 하는 분과 저 누구죠? 도널드 레이건. 예, 그 두 분의 얼굴을 합성한 거네요. 결국에는 이 기계를 FBI에 팔아먹어요. 50만 불에. 뭘로 팔아먹냐면 어릴 때 유괴되거나 실종된 아이를 찾는 도구로 이 몰핀 기법이라는 걸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다수의 컴퓨터 그래픽에 기본적인 기술로 적용되어 있어요. 한 이미지에서 또 다른 사무제로 바뀌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붙인 이름이 몰핀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지금도 몰핀 기법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얼굴들 지우고 뭐 이런 거 일도 아니야 이제 라고 생각하지만 요거 만든 컴퓨터가 5억짜리예요. 당시에는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 요 정도 단순한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도 그래픽스 상가에서 나온 커다란 워크스테이션과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그래픽이 되는 컴퓨터가 거의 유일한 회사가 울트라고 하는 그런 워크스테이션이 있었어요. 그게 5억짜리였는데 그걸 이용해서 몇 명의 아티스트들이 이런 시도들을 합니다. 대중적이진 않았지만 예술가의 입장에서 아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진행됐던 작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거는 뭐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아이디어는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업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뭐 간단한 건데 실제로는 그냥 구워 잡아다가 귀 모양을 붙이는 게 훨씬 더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디지털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도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포토샵이 나오고 좀 더 세련되면서 이런 정도의 이미지들이 시장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이 좀 더 보편화됐어요. 이제서야 포토샵이 나왔고요. 이제서야 포토샵을 통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지 않고 실제로 찍은 것과 변형되더라도 이런 형태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질문할게요. 요거는 잡지에 실렸던 사진이에요. 도대체 어떤 형태의 잡지에 실렸을까요? 무엇을 위한 잡지에 실렸을까요? 뭐 자동차 잡지? 아니면 뭐 사진 잡지? 뭐 어디에 실렸을까요? 네? 플레이보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 네? 이너웨어? 아, 근접했는데 아니에요. 이너웨어 잡지가 있어요, 따로? 어떤 잡지가 있을까요? 아무리. 네. 패션 잡지, 맞아요. 패션 잡지. 이거 될까요? 네. 패션 잡지. 별로 패션 같지 않지만, 하이 패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항상. 어쨌거나, 그런데도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사진 조작이 이제, 더 이상 특수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의 사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진은 사진이다라는 룰도 없고 사진은 연식이다라는 룰도 없는 거예요. 마치 축구장에 선이 잘못 그어지면 요 사이로 빠져나간 공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것처럼
룰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진이 변형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비평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익명성에 대한 것들도 거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